네, 향로복농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 옥수수가 익어가고 있는데 이 까마귀 까치들이 이 와가지고 옥수수 이거를 지금 익어가는 거를 이제 쪼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이 까마귀를 쫓는 요 파란 이 반짝이 끈을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를 쫓는 이 테이프 이 양면이 이쪽에 보면 이제 은박으로 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이제 그냥 일반 붉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이 테이프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걸로다가 이제 새를 까치가 못 오게 이렇게 지금 옥수수 밭 옆에 이렇게 지금 쳐놨어요. 제키 높이 한 1m 한50 정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말뚝을 세워놓고 그리고 두 줄로다가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지금 약간 저 너무 팽팽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좀 느슨하게 해야지만 이제 바람에 잘 흩날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일자로 하는 것보다 한두 번 정도 꼬아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면서 이 반짝이가 반짝반짝해서 새들의 그 시야를 좀 방해한다든가 아니면은 새들에게 그저 어떤 공포심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까치가 이제 날아와서 옥수수를 이제 파먹는 걸 이제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짝이 테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두 줄로다가 심었습니다. 아, 두 줄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방법은 이제 바로 옆에 이제 고추가 있기 때문에 고추 지주대 위에다가 얇은 지주대를 하나 더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두 줄로 이렇게 반짝이 테이프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바람이 살살살살 불게 되면은 반짝반짝 하는 그런 빛 때문에 새들이 이제 못 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옥수수가 지금 7월 6일인데 7월 한 20일경이면 이제 거의 다 익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벌써 이렇게 옥수수 꽃도 나왔고 예, 수염을 보면은 이제 벌써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마늘을 캔 자리에다가 들깨 모종을 전부 이렇게 저 정식을 하였는데 지금 이쪽 인제 지방에는 이제 심한 이 건조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들깨 모종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를 통해 가지고 물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9월 한 중순 9월 중순경이면은 들깨를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옥수수를 심고 이제 남은 이제 텃밭에 여기다가는 이제 들깨 모종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마늘 캔 자리에도 이 마늘을 심기 전까지 이렇게 들깨 모종을 해가지고서 들깨를 이제 심었고요. 지금 보시면 옥수수가 7월 20일경이면 이제 다 수확을 할 텐데, 그때까지 그 전에 이렇게 6월 달부터 이제 들깨 모종을 기른 다음에 이렇게 옥수수 이랑 사이에다가 이렇게 들깨 모종을 심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경이면 이제 대부분 수확을 하고 옥수수 숲을 이제 베어버리기 때문에 7월 말부터는 이제 이 밭에서 자라나는 거는 이제 들깨가 이제 자라나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옥수수 숲이 있어서 그늘이 져서 들깨가 자랄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옥수수가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초기에 들깨 모종을 심은 것들이 말라 죽지 않고 이렇게 잘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하고 옥수수하고 같이
이렇게 자라는 기간이 약 한, 한 달 정도? 요 정도면 이제 되니까 그때면 이제 요 들깨가 한 무릎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우리 조상들께서는 옥수수를 수확하기 전에 이렇게 들깨 모종을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